네, 정부가 어제 세부 추진 전략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의 세부 전략이죠. 이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2025년이 되면 모든 일하는 국민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산재보험제도 적용을 좀 강화하고 확대하고 또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도 강화하겠다는 내용들을 예, 밝혔습니다. 근데 좀 이게 구체적이질 않아서 예, 이게 예. 좀 저희가 좀 모셔서 예. 제대로 된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임서정 차관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제 발표가 된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의 고용 안전망 강화 예. 계획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최근에 지금 일자리 상황 상당히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상당히 좀 장기화되고 예. 있고 예.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용부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고용 상황 보려면 고용 동향,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동향을 좀 봐야 되는데 네. 고용 동향이 3월 달에 안 좋아지면서 지금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6월로 보면 네.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5만 명 이상 감소했고요. 고용률도 1.3%포인트 하락을 네.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수출이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가 확대되고 있고요. 네. 도소매나 음식 숙박 보험에서도 큰 폭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실용 쪽에 더 어렵고 특히나 이제 취업을 막 시작해야 할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다만 4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폭이 조금 축소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일시주자가 3월 달에 126만까지 증가했었는데 6월 달에는 36만으로 그나마 조금 나아진 편입니다. 그렇지만은 외국 상황이든지 국내 상황도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네. 조금 고삐를 높일 수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 한두 달 후에 코로나가 안정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보면은 뭐 우리가 주로 이제 일자리를 창출했던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예. 봤을 때 기존의 뭐 제조업이라든가 예. 서비스라든가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해외 상황이 좋지 않고 방역 문제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 투자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예.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년 상황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을 대폭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걱정이 되기 때문에 11만 명 규모로 네. 청년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반영을 했는데요. 청년 디지털 일자라고 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갈 수 있도록 6만 명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건 뭐 업종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5만 명 정도를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겠습니다. 또 네. 그간에 청년들에 대해서는 구직하는 상황 그다음에 채용 단계 그리고 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청년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근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도 구직을 위한 청년한테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도 5만에서 10만 명으로 증가시키고 청년 취성패라고 하는 사업도 5만에서 13만 명으로 이렇게 증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 정부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하겠다고 이제 제시를 예, 예. 했습니다. 예. 그 경제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보겠다는 예. 건데, 근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예. 정작 이 고용 시장 변화 이거는 같이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들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예. 여러 가지 정부가 대책을 만들고 또 시간이 되면은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 그 결과가 격차의 증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소득 증가, 고소득 간의 격차 증가, 네. 저숙련 노동자와 고숙 노동자 간의 격차 증가 이런 거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제의 위기하고 충격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형태로 고용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어떤 디지털 분야, 비대면 분야, 그린 산업 형태로 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미숙련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적응을 못하거나 이제 도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또는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대해서 미래의 형태로 바꿔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예.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하게 되면 예.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인 것 같은데 예. 이게 제공이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판 뉴딜 하면 예.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예.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에게는 지원 같은 것들이 예. 가고. 예. 조금 늦게 가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네. 고용 안전망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서가는 부분들은 디지털 부분이나 네. 그린 산업에서의 문제인데요. 정부가 투자하는 것들이 혁신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재정 투자를 통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이를 기반해서 민간 투자나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창출되는 밀강한 일자리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런 네. 것은 지금 아무래도 청년들이 희망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선도형 기업으로 바꿔나가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네. 일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은 AI나 데이터 등 민간의 혁신 투자를 촉진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건데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스마트폰 개발로 해서 스마트 앱이나 SNS 등의 새로운 생태계가 창출되고 예, 예. 여기에 관련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데이터 댐을 육성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만들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산업들을 예, 만들어질 걸로 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산업이나 태양력, 태양광이나 풍력 등에 대한 에너지 산업들도 더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25년까지 190만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디지털 뉴딜은 뭐 정보통신 관련이라든가 예. 뭐 이런 쪽에서 담당을 할 것 같고요. 예. 뭐 그린 뉴딜은 뭐 환경부라든가 또 이것도 예, 산업부라든가 뭐 예. 이런 쪽에서 할 것 같은데 예. 예. 이번에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이제 직접 담당하는 것보다는 고용 안전망 강화 이렇게 예. 보완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제시를 했는데 예.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제 고용 이번에 코로나19의 효과를 보니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굉장히 취약계층으로서 남아있고 되게 어려움을 직격탄을 이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특고나 프리랜서들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만 이게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하는 임금근로자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특고나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대해 갈 필요가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예술인은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됐기 통과됐습니다. 때문에 통과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2월까지 저희들이 하위 법령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 되는 거고 네. 특고에 대해서는 그때는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을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1대 금년 중에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사실은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소득 파악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소득 파악을 하려면 그거를 그 정보들을 국세청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회보험을 하고 있는 유관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이 되어야만 추가적으로 네. 확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금년 중에 만들 계획이고요.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2025년까지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 글쎄요. 워낙 산업이 다양화되고 예. 다변화되다 보니까 예. 솔직히 플랫폼 노동자 이런 개념은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또 이런 직종들 파악이 좀 쉽지 않은 직종들이 꽤 있어서 예.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 새로운 고용한테 직종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파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에도 근로자에 가까운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에 오히려 가까운 분도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특고에 가까운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복수의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또 네. 빈번하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그 사업주하고 임금을 받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소득 파악이 가능한데 이렇게 복수의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단기적으로 이동해 버리니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소득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소득이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소득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때도 이런 개인 소득에 동반해서 하고 또 예술인처럼 거래별로 이렇게 좀 다른 경우들이 있고 여러 군데 가서 거래해버리면은 네.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거래건별로 또 나아가서는 개인 소득별로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인프라를 깔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보험료를 낸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아무래도 이 비용이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예산은 충분할지 어디서 또 확보가 가능할지. 이제 아무래도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일단은 대상이 늘어나면 뭐 대상 현재의 보험을 가지 보험료를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고 새롭게 대상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이제 또 보험료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게 되고 보험에 가입된 시점으로부터 보통 한 2년 정도 걸린 다음에 지급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축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고용보험으로 따지면 돈을 쓰는 시기 이렇게 쌓아놓는 시기가 아니고 쓰는 시기 때문에 네. 금년도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을 통해서도 그렇겠지만은 일반 회계로부터 조금 전입을 받거나 아니면 공적 자금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빌려와서 예수라고 하는데요. 그 빌려와 가지고 금년도 수지를 맞추는 그런 형태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청취자 질문에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1345님인데 고용보험 하는데 저는 10년 동안 고용보험을 들었습니다만 사업장에서 서류를 마련해 주지 않아서 1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질 못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서류를 만든 이제 10년 동안 가입을 했는데 이직하면서 못 받으셨다는 그런 걸로 아니요 구체적인 말씀까지는 안 해주셨어요. 예, 아마도 이제 어떤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예. 이게 직업훈련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예. 실업급여를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도 실업급여일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사업장을 떠나게 되면 이직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직이 자발적 이직이냐 비자발적이냐에 또 다릅니다. 예. 예.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비자발적 이직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예. 확인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고용센터에 가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서 고용노동 고용센터에 가서 비자발적 이직인 것을 확인을 본인이 하시면 구체적으로 이직인지 비자발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네.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이게 지역마다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곳에 가서 확인하시면 예, 예. 말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시행된다고 합니다. 예. 이건 어떤 제도예요? 고용보험은 어떻든 일하는 사람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고용보험을 부어가지고 실업이 되면 그 실업하는 기간 동안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를 찾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고용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취업을 안 해본 청년들이라든가. 예, 구직활동 중인 분들. 예, 예. 구직활동 중이거나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도 옛날에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기록이 안 남아있거나. 그렇죠. 예. 실업급여를 못 받지 않습니까?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 실업자가 되고 오랫동안 돼가지고 이제는 대상이 안 된다거나 하는 네.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아닌 실업급여가 아닌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정한 소득을 그 수당을 가지고 네. 그 기간 동안에 취업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 지원 서비스하고 구직 촉진 수당을 결합시켜 놓은 제도이고요. 보통 예. 선진국들이 다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부터 한국형 실업 부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이 소득이 저소득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50만 원 곱하기 6개월, 네. 6개월 동안 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네. 다양한 형태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알선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도 단기간에 받아볼 수도 있고 네. 뭐
본인이 창업을 원하면 창업에 대한 지원들도 할 수 있고 해서 취업과 일정한 부분의 소득 지원을 가지고 새로운 구직을 준비할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이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어 준다고는 하는데 예. 글쎄요. 뭐 디지털 이런 환경 예. 분야의 예. 일자리를 내가 갈 수 있을까? 예. 왜냐면 그동안은 그냥 기존의 취업 자리만 찾아서 공부를 하고 예. 연습을 하고 연구를 했을 뿐이지 이런 새로운 분야로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구직자 같은 경우에. 예. 이분들을 위한 좀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인력 양성 계획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물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그 추경 안에서는 네. 그리고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디지털 부담에 대해서 10만 명, 그다음에 그린 뉴딜에 대해서 2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10여 2만 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네. 그거는 과기부하고 환경부가 그쪽 분야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약간 고급 인력들을 양성을 할 거고요.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직업훈련 중에서도 네. 이렇게 실업자나 재직자에 대한 훈련도 디지털이 융합되도록 하는 형태로 지원을 할 거고 예. 그리고 5년 동안 18만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본인이 희망하는 형태로 받으시면 네. 충분히 일단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그게 끝나면 본인이나 아니면 훈련기관들 그다음에 직업 고용센터를 통해 가지고 적정한 일자리를 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분도 채 남질 않아서 네. 이 질문이 좀 될지 모르겠는데 고용시장에 좀 정부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냐 이런 예, 비판에 대해서 예.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한시적인 위기니까요. 예. 예. 계속해서 그렇지는 않을 거고 우선 재정적으로 지금 민간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공공에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만이 이분들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새로운 민간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좀 계획 단계고 이게 좀 구체적으로. 벌써 일자리들을 7월부터 공모에 들어가서 8월이면 일자리 시작한 분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집니다.